합계 출산율 0.84의 의미. 0.84.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도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숫자가 우리나라가 처한 무서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 두유노와 함께 알아볼까요? 출산율의 지표에는 조출생률, 일반 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합계 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살부터 49살까지를 기준으로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여성 한 명이 출산하는 자녀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국가별 출산력 수준 비교에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죠. 통계청이 지난 2월 24일에 발표한 2020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1보다 낮은 숫자,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유엔 인구기금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198개 국가 중 꼴등입니다. 바로 위인 197위 푸에르토리코도 1.2명으로 한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1970년대만 해도 4.71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미혼율이 늘면서 2005년에는 1.2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죠. 2015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 아래로 처음 떨어졌는데요. 2019년에 0.92명을 거쳐 2020년에는 0.8명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 태어난 아기는 27만 2천 명으로 2019년보다 3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2016년까지 한 해에 40만 명이 넘게 태어나던 아기들은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불과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작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이는 주민등록제가 도입된 196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는 통계청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19년 장래 인구 추계에서 2020년 출생아 수를 29만 2천 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27만 명대로 이보다 2만 명가량 적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통계청 예측치보다 낮았고요.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의 수가 2028년에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총 인구 감소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또한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 이처럼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동시에 빠른 고령화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 경제적 위험이 커지고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도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에만 수백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당이나 장려금 등의 현금성 지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주거난, 양육부담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의 사태를 낳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바꿔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